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오늘 제9회 행정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합격을 했네요. 그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했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관리론에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도 좀못 써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점수가 그냥 그럭저럭 나왔네요. 저는 그 사무관리론 점수가 제일 낮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민법 점수가 제일 낮네요. 저는, 웬만큼 쓴다고 썼는데, 제가 어떻게, 뭐, 잘못했나 봐요.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민법이. 민법이 163점이 나왔고요. 행정절차법이 207점, 사무관리론이 174점, 행정심판법이 199점, 그래서 총점이 743점이 나왔고요. 평균 61.91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 시험이 되면 이쪽 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까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쪽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뭐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부분이긴 할 건데요. 아무래도 딸린 식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을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쪽 업을 하면은, 초반에 자리 잡는 기간, 뭐, 1년? 뭐, 길게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제가 뭐, 모르고, 또 자기 하기 나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 한 1년 정도는, 아무래도 생활비까지 이 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냥 모르겠어요. 해보고는 싶은데 뭐 사무실을 내고 사무실 유지비만 나오면 해보고는 싶은데 솔직히 그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잖아요. 집안에 또 생활비가 들어가고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둘째가 군대에 있긴 하지만, 둘 다,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둘다 대학생이거든요.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또돈 나갈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합격을 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이런저런 정보도 찾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요. 나름의 진로를 정해서 또한발한발 앞으로 나가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행정사를 합격한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요. 저에게는. 네, 감사합니다.